국내 소비 심리가 방역 조치 강화 여파로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3.9를 기록해 지난달보다 3.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난 9월부터 이어진 오름세가 꺾인 겁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하락한 데엔 소비 지출 전망이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방역 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